아까 교회에 와갖고 잠깐 목사님을 뵙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지 간사님이신지 송치한 씨의 그 비음 섞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비음은 전혀 없고 목소리가 거칠기만 합니다. 허스키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실히 압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해진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많이 부르짖고 주님을 많이 찬양함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느 성전이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한 1시간 이상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목소리는 변해갔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서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소리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오늘 좀 많이 거칩니다. 저는 68년생입니다. 68년 5월생이고요. 올해로 45살 먹었습니다. 37에 첫 아이를 낳고 39에 둘째를 낳아서 지금은 7살, 9살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귀한 선물로 여기며 아이들 앞에 늘 무릎 꿇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잘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태어났고, 이남, 이녀, 오빠 둘에 저와 여동생, 이렇게 사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오빠 둘,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사남매 중에 셋째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까 간증을 해주신 집사님처럼 지리산 골짜기 산청 분이세요. 거기서 아버지는 잘하셨고, 어머니는 서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아버지는 일찍이 부모님을, 아버님을 여의시고, 너무 배가 고파서 군대에 지원을 했대요. 그게 해병대에 지원을 하셨고, 해병대에 지원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국방부 운전병으로 저희 아버지가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생활을 하셨고, 국방부에 계시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고, 그렇게 사남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사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5살 때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수술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깨어나지를 못하십니다.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제 나이 5살에 아버지가 운전을 하러, 아버지는 그때 시내버스 운전 기사셨어요. 운전을 하러 이제 일터에 갔다가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어머니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의사선생님 얘기에 두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다시 달려가서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을 어린 두 아들을 보여드리겠다고 이제 눈물로 어머니를 배웅하고 아버지가 번뜩 스치는 게딸 목소리를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아들 둘의 딸이 제가 셋째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세요. 그리고 고모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참 집안에 딸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중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유난스럽게 어릴 때부터 이쁨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언뜻 생각했더니 가는 길에 우리 딸 목소리를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오셔서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저를 아버지가 끌고 나섰습니다.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병원으로 가셨어요. 나이가 어려서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는 거를 아버지가 우겨서 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5살짜리 딸내미가 들어가 보니 엄마가 누워 계신 매트리스가 하얀 매트리스가 아니고 빨간색 매트리스였어요. 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배를 열고 수술했는데 장기를 꿰매고 그랬는데 안으로 꿰매놨던 게 터져버린 거예요. 지혈이 안 됐어요. 피가 한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혈을 해요. 피를 막고 피는 쏟아져 나오고 응급 재수술을 하고 근데 균이 침투를 해서 어머니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병원에 갔고
작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매트리스가 하얀색 이런 매트리스가 아니라 정말 빨간색 매트리스가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엄마는 의식을 잃어있지만 저는 한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병원에서 울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중환자실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울어대니 저를 끌고 아버지는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끌려와서 집에 와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많이 울었다고 나중에 오빠들한테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다섯 살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저보다 훨씬 컸던 큰 오빠가 저희 어머니 생신 때, 저희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가 되면, 오빠는 지금 이제 50인데 오빠가 엄마 옆에 이러고 앉아서, 엄마, 우리 엄마, 엄마가 그때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다 고아가 됐을 텐데, 엄마 그때 돌아가지 않고 살아주셔서 우리 예쁜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오빠가 엄마 옆에 앉아갖고 그 얘기를 두런두런 하면서 동생들한테 오빠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78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배를 네 번을 여셨습니다. 병원에서 힘들다 힘들다 고비고비를 참 많이 겪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다섯 살 때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1차 수술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로부터 6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하시다 집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참 고운 어머니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그 고운 게 없어지시고 어머니가 참 아픈 상태로 오셨어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돈이 없고 예전에 참 힘들게 사신 분들이라 어머니가 집에 와서 이제 병을 낫겠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머니가 거의 정말 몸이 기력을 다 잃고 집에 오셔서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병간호를 하고 계신데, 정말 어떻게 엎친 듯 덮친 격으로 그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다가 그해 겨울 한강 다리에서 아버지 차가 굴러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차가 한강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수의 날만큼 큰 대형 사고가 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운 데서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게 어떻게 잘못해서 다리가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를 내셨고, 큰 사고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하반신이 다 데입니다. 얼굴에 한 목 뒤로 해갖고 어떤 부분과 하반신이 다 되어서 아버지가 1년 꼬박 병원 생활을 하세요. 수차례 이식수술로, 살을 띄어다가 붙이는 이식수술로 아버지가 다시 걷게는 됐지만, 아버지의 흉자국이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는 한여름이 돼도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얼굴이 시커머시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 얼굴 이 뒤쪽으로 해갖고 아버지의 흉자국이, 대인자국이 되게 크게 있죠. 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1년 꼬박 병원 생활을 하시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시고, 아버지가 저희 식구 여섯을 데리고 이사를 가자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서울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셨대요. 그래갖고 떠난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아무런 인척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부산 범일동, 문현동 범일동 조방앞이라고 하는 그 똥천강이라는 다리께 너머로 이사를 갑니다. 다리 강 이름이 원래 동천강인데 똥물이 흘러서 똥천강이, 정말 썩은 다리 썩은 다리 할 정도로 더러운 물이 흐르는 그것은 정말 빈민 중에서도 어렵고 배고프고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어요. 다리 밑에는 정말 거지들이 살았던 곳이었고, 그 다리길을 건너서 지대가 좀 낮은 곳에 판자촌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이제 집을 마련해서 자그마한 방 한 칸을 얻어서 여섯 식구가 갔는데, 여섯 식구가 간 그 방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이 여섯 명이 이 방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르게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새끼가 두 명이라 그래서 집을 줬더니 새끼가 넷이라는 거죠.
새끼가 넷이라 그러면 집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엄마는 새끼가 둘이라 그런 거예요. 이 좁은 방에서 여섯 식구가 잘라치니까 여섯 식구가 쪼롬이 누워서 자기도 힘든 방이었어요. 지그재그로 누워야지만 잘 수 있는 방이었어요. 그 방에서 여섯 식구가 사는데 아버지는 부산에 가자마자 배운 거라고는 기술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운전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운전병을 하셨으니까. 그 기술 때문에 아버지는 계속 한평생 운전만 하셨는데 아버지가 운전병이셨고 그러니까 부산에 가자마자 경남버스라는 직행버스 운전기사로 또 아버지는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좁은 집에서 여섯 식구가 다 살기 힘드니까 자식 셋은 뛰어서 진주 상봉소동에 홀로 사시는 친할머니 댁으로 이민을 보내야 했어요. 자식 넷 중에 하나는 데리고 있고 셋은 보내자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의논을 하고 자식 셋을 뛰어보내고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그 하나가 저였어요. 이제 막내는 막내대로 엄마한테 반항을 할 것이고 아들들은 아들들대로 반항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제 본명이 권소연입니다. 예명은 송채환이에요. 근데 제가 송인 줄 알고 있었던 분들은 배신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원치 않게 속인 겁니다. 송채환이 지금의 이름이지만 그때는 권소연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소연아 그러면 너무나 한꺼번에 한 번에 대답을 잘한다는 거예요. 들릴뚱말뚱 이름을 불러도 저는 저기서 네 하고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글생글 잘 웃었대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 나이 다섯 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못 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저에게 무지 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6개월 만에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저한테는 몸에 배어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아프다 보니까 소연아 그리고 끙거리면 자다가도 발딱 일어나서 엄마 어디 아파? 엄마 물 떠다 드릴까?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조물조물 주물렀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버릇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유난스럽게도 제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그 부르면 무조건 네 하고 대답을 하고 달려가니까 그게 이쁘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있기로 한 거예요. 그거 보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강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어릴 때부터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저를 데리고 있겠다 하고 자식 셋은 이제 뛰어서 보냈어요. 진주의 할머니는 누에를 키워서 생활을 유지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집은 정말 호롱불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이면 누에가 뽕잎을 먹는 삭삭 소리를 듣고 또 누에 중에서도 반항하는 누에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기어 내려와요. 그래갖고 사람 자는 데를 막 올라타요. 할머니 집에서 자다 보면 정말 누에가 얼굴에 이렇게 기어가는 걸 스물스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저희는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락이 하나 있는 방으로 옮겨 타면서 저희 집이 이제 다시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몸이 조금 나아지면 길거리 나가서 노점상도 하시고 재치국도 팔러 다니시고 남의 집사리도 하시고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역시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글자를 모른다는 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글자를 가르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도 나는 엄마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내가 사는 그 동네는 누구나 다 같이 사는 빈민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몰랐고 우리 집이 힘든 것도 몰랐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제가 10살 되던 해 저희 어머니가 다시 아프십니다. 그래서 부산 메리놀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입원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고 또 검사를 하시는데 어머니 병명이 안 드러나요. 그러는 와중에 엄마 몸은 늘어나게 되고 붓기 시작하고 신장이 나빠지고 몸이 나빠지고 목 후두도 붓기 시작하고 물도 이제 못 넘기고
그러면서 병원 옮겨 병원을 옮겨 다녔는데도 엄마의 병환이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약 저 약 쓰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병명을 알아낼 수가 없어서. 그러는 와중에 병원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병원의 진단이 떨어지고,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외할머니와 외가댁 식구들이 딸 보낸다고 동생 죽는다고 이제 어머니 마지막을 보러 옵니다. 진주에 사는 친할머니도 며느리 죽는다고 이제 며느리를 보러 옵니다. 근데 할머니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10살, 8살, 12살, 15살짜리 자식을 냅두고 며느리가 죽고 아들은 운전을 해서 혼자 저렇게 지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이거를 키우나 하고 할머니가 아직도 숨을 거두지 않는 저의 어머니를 두고 새어머니를 구하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를 구해요. 그리고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곳으로 그 새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병원으로 뛰쳐갔어요. 엄마, 죽지 마요. 나 새엄마랑 살기 싫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한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똥천강이라는 다리께에서 수구레라는 고기를 팔았어요. 수구레를 잘 모르실 텐데 소고기를 다 발려내고 소 거죽하고 가장 가까운 거죽을 수구레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 못 살던 사람들은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 수구레를 사다가 소고기냥 먹었단 말이에요. 거죽을 사다가 소 껍질 바로 근접해 있는 껍질입니다. 그거를 저기 구포에서 떼어다가 그거를 가져다가 다라이에다 빨간 다라이에다 놓고 수구레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틈에 끼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거기서 수구레를 파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제일 꽁지로 팔아요. 못 팔아요. 왜?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댁이라고 이제 아주머니들이 불렀는데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사하는 곳에 제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나면 엄마 수구레 장사하는 데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을 끌고 가요. 그럼 엄마가 수구레를 이렇게 얼음에 재워서 한움큼을 가져다가 팝니다. 엄마께 제일 못 팔려요. 못 팔았어요. 그럼 제가 딱 앉아요. 앉으면 동생은 고개를 푹 쳐박아요. 왜? 그 동네는 다 학교, 제가 성서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같은 반 친구들의 부모들이 다 장사하고 거기에 다 고객이에요. 근데 동생은 고개를 푹 쳐박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 4학년 때. 그럼 저는 고개를 바치 들고 수구레 사세요, 수구레. 그리고 아줌마들 눈빛을 맞춥니다. 그럼 이 집에 가서 살라 그러는 수구레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사요.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수구레 사세요, 수구레. 그러면 이 집에 단골 손님인데도 이 집을 못 가고 이 집을 와야 돼요. 당장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수구레를 외쳐대니까. 그러면 수구레를 사시고 10원, 5원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5원짜리가 많이 유통되고 그럴 때였어요. 5원도 주고 10원도 주고 수구레를 팔고 나면 제가 도착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 엄마는 수구레 장사 1등이 됩니다. 그러면 수구레를 팔고 빨간 다라이랑 손 이 저울, 옛날에는 이렇게 손 동그랗게 해서 손으로 달아서 다는 저울이 있었어요. 엄마 전대를 끼고 엄마 팔짱을 끼고 세상에서 다 지구를 얻은 것 마냥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요. 그러면 저는 과일을 무진장 좋아해요. 그러면 지킬거리 가다가 다리께에서 엄마가 썩은 과일만 따로 이렇게 소쿠리에 넣어놓고 파는 과일이 있잖아요. 상처난 과일이나 썩은 과일만 따로 팝니다. 그럼 그거를 엄마가 사주세요. 온 과일은 못 사주시고. 그럼 그거 사갖고 깎아먹고 그러는 맛에, 그리고 엄마를 일찍 집에 데리고 간다는 맛에 저는 수구레 장사를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엄마가 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수구레 장사하는 아줌마들 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연아, 너가 할매가 새엄마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엄마 퍼뜩 집으로 모시고 온나, 집으로 모시고 온나. 그래서 엄마한테 병원에 가서 애원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나는 죽어도 집에 가서 죽고 싶다라는 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삿바늘 꽂힌 채로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이렇게 눕혀놓고 나니까 동네에서 시장 바닥에서 같이 장사했던 아줌마들이 서울댁 살아야지, 서울댁 살아야지. 그 집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소연아, 엄마 살리고 싶으면 저 무당집 가서 무당불로다 구태라. 그럼 엄마 산다. 그러면은 무당집으로 달려가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무당이 시키는 대로 부적도 집에다 갖다 붙이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밤새 구슬하면 그 구슬하는 무당 옆에서 잡고 있으라는 줄 잡아가면서 무서운지도 모르고 엄마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무당들과 같이 구타로 돌아다니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물을 한 모금도 꼴딱 삼키지를 못하셨고 포도당 주사로 그냥 목숨만 연명하신 상태였는데 그렇게 구슬하고 또 불러다 구슬하고 민간요법을 다 써도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소연아 하고 불러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소연아 집에 있는 모든 부적 다 아궁이에 넣어라. 그래서 제가 엄마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병원에서 엄마가 집으로 오니까 새엄마라는 분이 진주에서 왔지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있죠. 방 한 칸에 다락 하나인데 다락은 아들들이 쓰고 밑에는 엄마가 계신데 어디가 있을 거예요. 곧 돌아가신다 꼬시고 데리고 왔는데 그게 길어지니까 마 진주로 갔어요. 아버지가 효자십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참 그래 여자들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딸아 엄마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게 이상해요. 난생 처음 교회라는 말을 엄마가 했어요. 엄마 모습이 너무 남루하고 엄마를 어떻게 모시고 교회를 가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큰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야 엄마가 교회 가고 싶단다. 우리 엄마 교회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오빠가 알았다. 그럼 같이 가자. 근데 기가 막힌 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토요일도 아니요 주일도 아닌 새벽에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새벽에 교회 문을 두들기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큰오빠와 제가 엄마를 부축해서 교회 마당을 처음 밟은 게 새벽이었어요. 새벽 미명 동트기도 전에 저는 오빠와 엄마를 부축하고 교회 마당을 밟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산에 있어요. 제가 한 5개월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밤이든 새벽이든 늘 두들겼던 그 약국의 약사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더니 야야 소연아 니 내 기억하나 그래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내가 그 천보약국 약사다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같이 수구레 장사하던 아줌마도 만났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아무런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예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조금 교회 사이즈가 큽니다. 뒤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그 기둥 뒤에 숨어서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그 기둥을 부여잡고 울었어요. 그렇게 기둥 뒤에 숨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냥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 어머니 뒤로 저와 오빠가 앉아서 오빠는 하염없이 울고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우리 엄마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주삿바늘을 꽂고 링겔을 손으로 들고 움직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저의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가정에서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배운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물려받을 것도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백한데 제가 어머니 글자를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는 아무런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다만 하나,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게 그냥 그저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기가 막힌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새벽 3시 반, 3시 40분, 50분만 되면 눈을 뜹니다. 자명종 소리를 듣지 않아도 눈을 뜹니다. 왜? 새벽에 기도하라는 사인이 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드린 그 새벽 예배,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도 새벽을 가장 사모하는, 새벽 기도를 가장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서 몇 개월 어머니는 산송장처럼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울기 시작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 날, 나 금요일 날 철야 예배 가고 싶다 소리에 철야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촌에서 나오는 담요 한 장을 들고 철야 예배를 드리겠다고 일찌감치 식구들 밥을 제가 헤매기고 엄마랑 같이 교회 뒷자리에 누워서 철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건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저희 어머니는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힘들고 날 낳아준 부모도 포기하고 나와 같이 부부라는 인연으로 산 내 남편도 포기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도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내내 저는 집에서 식모로 살았어요. 너무나 일찍부터 가사일을 제가 했어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늦게 중학교 때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저는 중학교를 부산에서 대리서유중을 다녔습니다. 대리서유중을 다니는데 저희 반 반장 아이가 부산 기독교 병원, 지금은 기독교 병원이고 그때는 일신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 원장 딸이었어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정말 으리으리하게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냉장고였습니다. 저희는 아이스박스를 썼거든요. 근데 부산은 아이스박스가 없으면 큰일 나요. 한여름에도. 나물을 넣어놓으면 나물이 다 쉬고요. 그래서 저희는 늘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채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저는 가사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열심히 집에서 식모 아닌 식모를 살았는데 엄마가 아프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가 되니까 이제 그게 꾀가 나고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오빠는 대학생이고 작은오빠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도시락 싸는 게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근데 표현할 줄을 몰랐어요. 내색을 잘 안 하는 성향이에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오렌지 주스를 주는데 네모난 얼음이 동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집 너무 가난하네요. 우리 집도 냉장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파주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저희 집에 냉장고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근데 또 들어올 냉장고가 있어요. 예비된 냉장고가. 저는 누가 선물을 한다 그러면 냉장고라는 걸 늘 먼저 얘기합니다. 냉장고에 한이 맺혀 있어요. 누가 결혼을 한다 그래도 내가 축의금 대신 냉장고 사줄까?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가끔 기도가 나와요. 음식이 오래 보관되는구나. 손님이 오면 얼음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구나. 왜 그렇게 신기하고 감사한지.
그때 중학교 때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귀에서 울리는 듯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한 대도 아니요 두 대도 아닌 다섯 대 거기다 또 예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어려운 가정을 살았어요.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러기 전에 어머니가 수그레 장사를 하고 그러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남의 집사리도 하셨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냥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으로도 계셨는데 제가 학교를 끝나고 어머니 식당을 이렇게 일하는 식당을 가면 까만 봉지에다가 손님들 상에 놓고 놓고 놓다가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마가 까만 봉지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까만 봉지를 들고 가서 집에서 다시 한번 볶고 끓여서 오빠들하고 밥을 차려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가난했습니다. 자식 넷 당신들이 못 배웠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대학 공부시키겠다고 아버지는 남들보다 부산서 강릉 거리가 어디예요? 그걸 한탕을 더 뛰시고 그렇게 새벽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랬으니 가사일은 제 분담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할 때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최수종 씨하고 배용준 씨 드라마 주말 연속극에 제가 최수종 배용준의 누나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약간 모자란 찬옥이었어요. 그리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때도 보면 한 5, 6년을 제가 백일섭 씨 딸로서 악바리 같은 순자로 또 살았어요. 거기서 유난히도 저는 서민적인 역할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방송가에 소문이 났어요. 생긴 건 부티나게 생겼는데 연기는 어쩜 저렇게 모자란 거든 서민적인 연기는 잘하냐고 이유가 있어요. 연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번개탄을 피우라 그러면 조연출도 눈 비비고 안 펴봤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돼요. 한 번은 방송국에서 생닭을 이렇게 잡는 게 있었어요. 날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생닭 잡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여배우들이 그런 걸 할 줄 아나요? 남자들도 잘 못하는데 뒤로 뒷걸음질 하는데 제가 주방 이모한테 이모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해요. 왜 하냐? 초등학교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시장통이에요. 생닭 잡는 집이 즐비했습니다. 큰 도나무통 두 개를 제가 설정을 했어요. 도나무통 두 개만 가져오세요. 한 군데에서는 물을 끓이세요. 물을 끓이고 도나무통 깊은 거를 가져다 놓고 생닭을 딱 붙잡았어요. 목을 딱 비틀어갖고 목을 칼로 쓱 빼가 큰 통에다가 푹 집어넣고 뚜껑 뜯다 놓으면 파닥파닥파닥파닥 거립니다. 야가 한 5분 파닥파닥 거리다가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그거 꺼내갖고 물 끓이고 있는데다 넣었다 슬쩍 빼야 돼요. 오래 끓이면은 이거 버려요. 그래갖고 빼서 물 슥 틀어놓고 물에다가 털 쭉쭉쭉쭉 뽑으면 털이 잘 뽑혀요. 그 배를 쭉 가르면 안에서 오리지널 계란이 나올 때도 있고 들큰 노란자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열 개도 막 달려갖고 나와요. 그거를 이제 제가 슥슥슥슥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PD가 눈이 작가도 막 카메라 감독들도 경악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쟤는 너무너무 성실해서 대본이 나오면 닭 잡는 것도 연습해오나 봐. 누구도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걸 몰라요. 칼 도마지를 해야 되는 씬이 있으면 영락없이 도마지를 척척척척 해댑니다. 그럼 카메라 감독님이 저를 잡고 있다가 틸업을 해요. 보통은 끊어가요. 이거를 주방 이모가 하시다가 배우만 싹 바꿔요. 그럼 표정만 쓰는 척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가 틸업이 돼요. 왜? 다 되니까. 그럼 쟤는 도마 연습을 얼마나 잘해오면은 어떻게 저렇게 도마지를 잘하냐. 그게 연습한다고 돼요? 숙련된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보고도 잘라요. 너무 일찍부터 칼잡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와,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첫사랑이란 드라마를 하면서 꽁치를 발려갖고 배영준 씨하고 최수종 씨 밥 위에다가 이제 누나니까 올려주면 동생들이 고기를 다 먹고 나가면 뼈를 발려 먹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뼈를 다 고기를 다 발려주고 그럼 누나 먹어 하고 동생 둘이 나가는데 저는 그 뼈를 갑자기 이거를 들고 있다가 그냥 발려 먹으면 되는데 이 본능적인 옛날에 그 살았던 그게 발휘가 되면서 이 뼈다귀를 가져다가 빨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 피디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카트하고 끝나야 되는데 주민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나가고 난 뒤에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생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맛있는 생선들이 KBS 우리 배우협회 극회로 막 도착을 합니다. 갈치 보내고 꽁치 보내고 제주도에선 옥돔이 날라오고 불쌍하다고. 그 드라마 끝나고 1년 내내 저는 식당을 가면 식당 주인들이 밥을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내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밥 한 그릇 사줄 수 없을 줄 알아요. 화를 내세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만 밥을 얻어먹고 다녔어요. 그렇게 불쌍한 역할을 잘해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는지는 눈꽃만큼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상황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게 연기할 때는 너무너무너무 쓸모가 많더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서민적인 역할이 딱 들어오면 아무 걱정을 안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내 안에서 끝나요. 다 돼요. 보통은 몸이 움직이면서 칼질하면서 속코리에 뭐 담으면서 돼서 안 되거든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다 돼요. 될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던 제가 중학교 때 부산을 떠나고 싶어요. 그래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그래요. 나를 서울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왜 서울로 가야 되냐요.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부산은 좁아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없으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공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그냥 여상 보내가 국제상사 신발 공장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국제상사 앞에 지나다닐 때마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망했더라. 망했구라.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국제상사가 망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에 권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게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냥 내보고 가려했을 뿐인데 망하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저기 안 가고 싶어요라고 할걸. 그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저는 이제 더부살이를 하러 외갓집으로 옵니다. 돈 30만 원을 어머니가 일수를 내주셔서 그 30만 원을 갖고 큰 외삼촌 댁으로 더부살이를 하러 신림동 난고 꼭대기로 이제 더부살이를 하러 갔는데 그 집도 식구가 다섯이에요. 새끼가. 외숙모, 외삼촌, 식구 다 아들, 딸, 거기다 외할머니까지 그러니까 여덟 식구잖아요. 그 제가 여기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눈밖에 안 날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청소해야죠. 열심히 외숙모를 도와야죠. 그래 눈밖에 안 나잖아요. 열심히 외숙모 비율을 마치고 외삼촌 밑에서 했는데 6개월을 딱 더부살이를 하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주신 돈 안 쓰고 가지고 있던 돈하고 지금은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외할머니가 1,000원짜리 꼭이 넣었던 돈, 1,000원짜리 모았던 돈하고 받아서 제가 자취를 합니다.
방을 얻으러 다니는데 방 싼 데를 얻으러 다니다가 구한 방이 저기 휘경역에 여러분들 이문동 석계역 이쪽에 옛날에 삼천리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의 주변은 집값이 쌌습니다. 연탄 가루가 날리니까 집값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제가 거기다가 월 15,000원짜리 방을 하나 얻어요. 제가 87학번입니다. 이제 얻었는데 방이 기가 막히게 작았어요. 딱 요만했어요. 요만했습니다. 내 한몸이 딱 누우면 이 방 안에서 한 바퀴를 떼구르 못 굴러요. 굴룰락 하면 이쪽 벽에 이쪽 어깨가 딱 치여. 그러니까 딱 좁았어요. 정말 꼭 죽을 때 들어가는 관 있지요. 관보다 좀 넓었어요. 이건 집이 아니고 옛날에 연탄 지어놨던 그 광 있죠. 광을 개조해서 방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높이는 140밖에 안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60입니다. 그 방에서 1cm도 안 컸어요. 지금 제가 160이에요. 그 방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 좁은 방에 제가 집이라고 얻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방을 얻어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교회를 찾아서 교회 등록을 하고 제가 그날부터 2년 반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서울 땅 하늘 아래 사투리 심하게 쓰는 부산 총것이 의지할 데가 라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세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가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나 기쁘게 오빠들이 너무나 기쁘게 양보해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 덕분에 저는 부모님하고 딱 1년만 떨어져 지내봤지 떨어져 지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짖고 그때 졸면서 기도하고 그때 아버지께 간구했던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부산 총것이 공부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는데 서울에 와서 그냥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대학로라는 곳을 처음 가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연극 한 편을 보고 배우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 배우 되게 해주세요. 그래 집에다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내가 배우대가 출세해가 엄마 아버지 호강시켜줄 테니까 아버지 그렇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야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배우가 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는데 우리 집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네가 얼굴만 이뻐갖고 어떻게 배우가 되려 그러냐고 아버지 난리가 나고 오빠들은 저게 바람이 났다고 난리가 나고 근데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는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내 기도해 줄게. 그 기도에 힘입어 저는 서울예대 연극과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예대 연극과를 들어가서 학교에서 악바리 같이 했고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호암아트홀로 가서 호암아트홀에서 한 시간 동안 전단지 뿌리는 양을 받아다가 시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전단지를 한 시간만 돌리면 그때 당시 5,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200장, 큰 거 100장, 작은 거 100장을 받아요. 학교 가서 수업을 하고 내려오면서 명동 거리를 거닐면서 거기다가 포스터를 붙이면 큰 거 100장 붙이면 8,000원, 작은 거 100장 붙이면 4,000원, 5,000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하루에 한 15,000원씩 벌어가지고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집에서 단돈 1원도 후원을 못 받았고요. 대학 안 보낼 수 없다는 부모님한테 대학은 내가 공부할 테니까 안 보내줘도 된다 그랬고요.
고등학교 2년 반 동안은 정말 아침이 삼양라면 반쪽이었고 저녁이 삼양라면 반쪽이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 반 개를 넣고 물을 많이 넣고 한 20, 30분 푹 끓여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그게 간식입니다. 양이 많아질 겁니다. 이건 라면인지 죽인지 모를 정도로 끓여서 그게 아침이고 그게 저녁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집에다 라면을 못 사놓게 합니다. 그 라면을 2년 반 동안 먹었던 이후로 제가 위장병을 많이 앓았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상황과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어머니의 그 질환을 통해서 아픈 병석을 통해서 제가 기가 막히게 물려받은 새벽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제가 봤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멋있게 다니는 의사 선생님도 그때는 최고로 보였는데 우리 엄마 병을 못 고치니까 그때부터는 우스웠어요. 근데 한 분만은 안 우스웠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나한테 뺏어갈 것 같은 우리 엄마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허락해 주셨고 그 부모가 저에게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 저는 주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는 금식기도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때는 기도원도 많이 쫓아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성령 은사도 많이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때 제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부산에서 불러주셔서 여기서 배우라는 꿈을 갖게 하셨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는데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모든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꿈꾸는 게 어디였냐면 방송국이었어요. 그때는 SBS가 없고 KBS, MBC만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8명을 데리고 전도사님하고 하늘산 기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2박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떠났는데 아이들이 테이블 보고 선생님 기도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12월에 주여 주여를 외치며 하나님 나를 배우 시켜주세요. 안 시켜주시면 마 데리고 가세요. 제가 성격이 그래요. 불같이 기도합니다. 불같이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30년 믿었다는 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은밀한 대화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깊은 비밀과 그런 교류와 일대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꼭 가지십시오. 그건 기도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일 새벽에 3시쯤에 전도사님이 저를 찾습니다. 권선생, 왜요? 난 아직 응답 못 받았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요? 눈이 부실부실 내려요. 눈이 더우면 그 아스팔트 길을 운전을 해갖고 못 가니까 지금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 8명을 다 잡아다가 봉고차 뒤에 태우고 전도사님 앞에서 운전하고 내가 옆에 딱 타고 이래 내려오는데 30m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권선생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살살. 그 앞을 이렇게 보니까 본네트가 없잖아요. 봉고차는. 눈이 부실부실 실눈이 오고 있는데 본네트 사이, 이 헤드라이트 사이로 보이는 게 이 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가요. 이게 낭떠러지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 낭떠러지를 이래 보면서, 오, 주여, 저 이제 갑니다. 나를 배우 시켜주든가, 아니면 데리고 가이소 했잖아요. 응답도 못 받았는데 차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니까 데리고 가는갑다. 하고,
두 번을 나도 모르게 어 주야 자 이제 갑니다 웃으면서 그때 우리 전도사님 저게 돌았나 그 전도사님 지금은 중국 심양에서 김근수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던 봉고차가 턱 하고 걸려요. 걸리니까 전도사님이 퍼뜩 내리라 그럽니다. 그분은 충청도 분이셨어요. 다 내립니다. 아이들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이렇게 딱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권선생 내려 하더라고요. 앉지 전도사님부터 내리소. 권선생 내려. 아니 전도사님부터 내리소. 그러니까 권선생이 내려야지 내가 내릴까 아이가 그리고 소리를 팍 질러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전도사님이 문을 열면 거긴 낭떠러지라. 근데 내리라 그런 거예요. 그게 정신이 버뜩 들잖아요. 얼른 내리가 전도사님 내리고 이 타이어 밭 한 개가 이렇게 톡 걸쳐져 있는 거 말고 하나 이렇게 있는 거에 쪼로미 그 눈 오는 눈바닥에 10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사님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혼자서 아버지 저 배우 시켜주실 거 맞지요? 살리셨으니까 아이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원의 도움을 받아갖고 저희는 본교회로 올 수 있었고 본교회에 와서 모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교회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은혜가 안 될 뻔했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어딥니까? 나를 어디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신문에 공고가 났어요. MBC 19기 탤런트 모집하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됐겠어요? MBC 탤런트 합격 권소연 이렇게 보이지.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부산에 전화를 했죠. 엄마 아버지 퍽떡 서울로 왔어. 내 이제 배우 된다. MBC 들어가가 엄마 아버지 호강시킬 거니까 아버지 사표 내고 엄마 와뿌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도 저하고 비슷해요. 그 말을 믿고 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서울에 올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부천 고강동 그 비행기 다니는 동네는 집값이 싸잖아요. 거기 밑에 연립 지하 1층으로 저희 집이 방을 하나 얻어갖고 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큰오빠는 장오빠는 경찰 공무원으로 오빠는 부산진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돼 있었고 큰오빠는 건축을 해갖고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있고 동생하고 아버지 엄마만 와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오는데 아버지는 오자마자 600번 공항버스 운전기사로 다시 취직을 하고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 엄마가 오실 때 MBC 1차 합격을 했고 2차 합격을 했고 3차 면접만 남았어요. 방송국 시험이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공고가 났으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공고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교에서 5명이 3차를 올라갔는데 이 5명 중 보통 전국에서 한 30명에서 50명 사이를 뽑아요. 이 5명 중에 4명은 떨어져도 하나는 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저였어요. 미리 인사 다 받고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이제 MBC 들어갔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우리 엄마 와가지고 백설기 돌리면서 우리 딸이 MBC 들어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3차 발표가 딱 났는데 이 5명 중에 4명은 붙고 하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저예요. 4명이 떨어지고 하나가 붙어도 제가 붙었을 거라 그랬는데 4명이 다 붙었어요. 하나가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진 거. 그래갖고 그 길로 그 사실을 알고 학교에서 저는 영락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영락교회 가서 이 강대상 밑에 여기만 여기를 떼굴떼굴 굴렀어요. 두 시간에. 창자가 터질 듯이 굴렀습니다. 그때 막 떨어뜨리지. 나를 왜 그때 막 데리고 가지. 왜 살려나갖고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부천까지 이사를 왔는데 어떡하냐고. 집에를 갔더니 역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너를 믿고 여기를 왜 왔니? 부천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시청의 직업소개소를 찾아가서 일을 찾았어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일이 가정일이었어요. 저는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거기를 가서 MBC 떨어지고 가갖고 직업소개소에 가서 제가 직업을 하나만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뭐냐요?
아무거나 잘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가정부. 진짜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고가 해결되니까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가정부로 가갖고 있겠다고 그 직업소개서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에게 소개시켜준 게 미아리 삼양동 그 미아리 꼭대기에 삼양동 꼭대기에 청수탕이라는 목욕탕을 소개시켜줬어요. 거기서 때를 미는 언니가 때만 밀어서 아파트 두 채를 샀대요. 그 언니 제자로 저를 소개시켜줘요.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목욕탕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미스였어요. 그 언니 밑에서 제가 때를 미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자로서 일을 했어요. 그게 한 달쯤 다 돼갖고 이제 하산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더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욕탕은 신문을 많이 보잖아요. 언니가 신문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소연아 너 연극과 졸업했다며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며 근데 여기 장군의 아들 2라는 영화 배우를 뽑는데 장군의 아들 1이 되게 성황리에 엄청난 흥행을 몰고 왔으니까 장군의 아들 2에서는 여자 주인공을 뽑는단다. 여기 한번 해보래. 그래서 언니 여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돈도 많고 백도 있고 얼굴도 이뻐야 되는데 난 얼굴만 이뻐서는 안 돼요. 그랬더니 언니가 자꾸 권유를 하는데 그럼 언니 이거 비밀이에요. 언니하고 내 둘이만 알고 이건 비밀입니다 하고 목욕탕 주소로 목욕탕 전화번호로 제가 장군의 아들 2 여자 주인공 응모를 합니다. 근데 1차 합격했다고 목욕탕으로 연락이 와요. 2차 합격했다고도 목욕탕으로 연락이 왔어요. 3차도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요. 나머지 면접만 남겨놓고 제가 이제 마무리 4차 시험을 보러 힐튼 호텔로 갑니다. 근데 제가 명동역에서 내려갔고 힐튼 호텔까지 걸어가는데 MBC 19기의 그 쓰라린 아픔 때문에 저는 그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마지막 면접을 보러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전부 다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냐면 어디서 전도사 하나가 배우가 되고 싶어갖고 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가 꿈이 배우라. 한번 왔는갑다. 들어가갖고 남들 면접 본다고 앉아있는데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든 바리새인이든 나는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MBC 19기 때 그 나의 자신만만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너무 작아지고 너무 별 볼 일 없어진 내 모습. 아버지 앞에 그냥 복종한다는 그냥 순종한다는 의미로 성경책을 갖고 가서 성경책을 따박따박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2314대 1이었어요. 좀 많이 놀라세요. 요즘에 PD 시험을 봐도 1000대 1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2314대 1로 1등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정도. 저는 2055번이라는 수험번호였습니다. 마지막 4차 면접을 보고 이래 가만히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의 1등 여자 주인공을 뽑겠습니다. 그때 KBS, MBC에서 뉴스 데스크에서도 오고 연예가 중계에서도 촬영을 나오고 뭐 조중동 신문사에서도 다 나오고 기라선 같은 배우와 감독들이 질비하게 있었어요. 2055번하고 제 수험 번호가 불립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이름이 권소연이 아니고 송채환인 거예요. 다시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사람 하나가 막 뛰어오더만
니 맞대요. 저 맞대요. 수험 번호는 맞는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름 오늘부터 송채환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감독님 마음대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임권택 감독님이 저를 뽑아놓고 권 씨는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없다. 죄송합니다. 권 씨 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송으로. 송소연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이름을 지은 게 송채환이에요. 그 송채환을 짓고 한자까지 만들어서 그날부터 저의 본명이 송채환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인터뷰를 하고 모든 데다 송채환으로 나갔어요. 그래 제가 뽑혀갖고 그 난리를 치고 뭐 그냥 뽑혔다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본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전지를 몰라요. 생긴 건 비슷한데 이름이 아니잖아요. 성만 바뀐 것도 아니고 다 바뀌었는데 학교에서도 몰랐어요. 시험 보러 간다고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앞머리도 요래 세우고 화장도 안 하던 걸 하고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그래 가니까 우리 딸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3일 있다가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게 나다 하고 그랬더만 마 니는 될 줄 알았다 하고 사람들이 또 바뀌어요. 그래 찬밥 신세를 하더니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딱 그래 1등 뽑히고 나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MBC 식구기 탤런트에서 4명 먼저 뽑힌 사람이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그때쯤 되면 뭐하고 있나 알아봤어요. 그랬더만 이 아들은 MBC에서 지나가는 안학내 1, 포졸 1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돼서 뽑히자마자 장군의 아들 2 여자 주인공, 배우전자 1, 2, 3 박상원 씨하고 CF 광고 그리고 연상 광고를 3개를 연이어 찍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8개월 전 그해 겨울일 줄 알았어요. 나의 기도의 응답이. 근데 주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다릅니다. 주님의 때는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어요. 작아져 있었고 겸손해져 있었고 내가 나된 게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었고 나를 지으시니가 주님임을 고백했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너무 감사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성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처참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목욕탕에서 때는 결대로 밀어야 된다는 걸 배우면서 열심히 열심히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저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잘 사용하라고 저를 방송국이 아닌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지가 않고 어찌된 게 나에게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 의심하고 두들겨보고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의심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왜? 어차피 내 밥이니까. 믿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게다가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무런 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어머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지금도 저와 함께 숨쉬게 하시고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두 다리를 일흔 되셨을 때 두 다리를 다 수술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두 다리를 뻗정다리를 하셔서 새벽이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오신 것 같지 아닙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누구나 다 가는데 안 믿고 가면 지옥이요 믿고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인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이 험난한 인생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하고는 너무나 다른 곳이 지옥입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누구나 힘들어요. 살면서 힘든 과정 그거에 1000배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0000배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도 안 믿겠습니까? 근데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도 가짜로 믿겠습니까? 근데도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발붙였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요. 내 주를 나의 주인 삼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전문대, 제가 다닐 때는 전문대였어요. 하지만 제가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3년제가 돼서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다른데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했었어요. 하나님,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우리 집도 좀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방송 생활 20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15년 했습니다. 5년 정도는 공백기가 있었고요. 15년 방송 생활 하면서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밤무대도 뛴 적 없고요. 타협을 하고 일한 적도 없고요. 일을 따려고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요. 열심히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밀고 나갔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서 제가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봤습니다. 그게 한 5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냥 배우 생활만 해가지고 참 많이 벌었죠. 근데 제가 그 돈을 사랑하면서 또 잃은 게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쌓았던 그 신앙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의 공백기 동안 저는 죽을 만큼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돈이 저를 삼켰고요. 사치가 저를 삼켰고요. 그리고 가짜가 저를 삼켰고요. 그래서 저는 명예가 저를 삼켰고 그래서 이 썩어질 세상, 썩어질 몸뚱아리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치장을 했어야 됐는지 뭐 그렇게 돈이 좋다고 예배와 타협하고 예수와 멀리 살았는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물질 쓰는 걸 잘 몰라서 50억을 100억 만들고 싶고 100억을 만들면 200억을 만들고 싶고 더 큰 집, 더 부자로, 더 좋은 차로 껍데기 포장하는데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가 제가 크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고백하신 그 간증처럼 제가 정말 죽을 똥 아주 큰 낭떠러지에 그 정말 비탈길을 거닐 때 이제는 끝이다 하고 이제는 정말 가는가 보다 했을 때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계셨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때 다시금 저는 올바른 길, 정말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나의 고난으로 끝날 땐 고난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 될 때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것 같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해결 못해줍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됨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올바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의 가짜를 타파해 주십시오 하고 온전히 나의 껍질을 벗겨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셔서 그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저는 요즘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강한 터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인공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만나야겠죠.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함 없이 그냥 일수도장 찍듯이 콕 찍는 그러한 예배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 주님께서 이 콘크리트, 이 벽을, 이 천정을 열고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만 높아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내일 주실 그 은혜를 미리 사모하십시오. 오늘 돌아가시면서 영혼들을 놓고 미리 기도하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이 내일도 오게 하시고 그 자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하셔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기업이 변화되고 그가 서 있는 그 발걸음 발걸음 그 땅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가 가짜 신앙이었어요.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뭐든 그냥 주시면 살아계신 거고 안 주시면 안 살아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 때문에 저는 예배를 팔아먹었고 저는 주님을 너무나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했고 그 타협이 저에게 멸망을 줬고 저에게 생명이 없는 어두운 길로 저를 인도했고 그곳에서 허덕이다가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도다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벗겨내면 아파요. 근데 벗겨내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나의 신앙 상태를 검증해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야 됩니다. 50년 믿었다고 60년 믿었다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누가 말씀하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젠 주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 보는 시간 늘리시고요. 기도하시는 시간 늘리시고요. 없는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을 찢는 고통을 우리가 가져야 되듯이 건강하려면 운동 그 귀찮은 걸 해야 되듯이 영원한 생명에 내 안에 오직 생명 예수 생명이 자리 잡고 주님이 거하시게 하려면 기도하시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늘리셔야 합니다. 제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오래 했어요. 근데 그걸 깨닫기 시작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았더니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영락 없이 와주시고 말씀 보는 시간에 주님께서 영락 없이 와주시고 나 여기 있다. 네가 나를 너무 사모하는구나. 잠드는 시간까지 허락하시고 그 시간까지 만져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터치하게 하시고 나의 제됨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알게 하셨어요.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터치로 가능합니다. 그거를 받으려면 예배입니다. 찬송을 한 장 불러도 주님께 영광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주님께 영광이요.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습니다.
왜? 그 모습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이 너무 역력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다만 예수, 예수밖에 내가 살 길이 없네. 이제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전 미친 듯이 예수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새 생명 축제 참석 카드 기록하십시오. 기록해놓고 가십시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하신 분들은 내가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하십시오. 주님 날아갔을 때 네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뭘 했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생명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는 악해지고 악한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사단은 너무나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건드리지만 내 안의 생명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색하시고 부끄러우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카드, 새 생명 참석카드 꼭 써주시고 반납해주시고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 사람, 내가 너무나 생각나는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가져가셔서 한 장씩 꼭 기록하셔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전도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예수 냄새가 난다면 그분들은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오는 겁니다. 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받으셨는데 언제까지 내가 안 변하고 내 모습으로만 살겠다고 우기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도 원합니다. 주님, 저도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는 어떻고 병신놈은 어떻고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인데요, 사랑하는 나의 지체인데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데요,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좋아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할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돈도 사랑 안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기도 사랑 안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미련도 많이 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이 안 계시더라도 한 장씩 꼭 우리 기존의 성도분들도 가져가셔서 성경책에 꼭 끼워놓고 써서 기도하고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도 받으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시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바이블 타임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책사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7살, 9살짜리 아이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영성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자꾸 내 안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는 소리가 들린대요. 큐티를 하고부터 바뀐 겁니다. 아이들과 말씀 보십시오. 말씀 봐 하고 던지지 마시고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아이들과 함께 무릎 꿇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큐티하십시오. 저는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바이블 타임, 그리고 중년들이, 장년들이 함께 대학생 된 자녀들과도 이제 말씀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 집, 우리 가정에 틈 못하도록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1년에 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 여러분들 집으로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만 받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오로지 이 사역은 따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보자고. 너무 말씀을 몰라서, 너무 말씀에 여러분들이 무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씀 보는 시간 갖자고, 그것도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같이 갖자고, 그래서 만든 성경입니다. 이렇게 갖고 다니기 힘들어 하시니까 작게 만들었고요. 하루에 여기서 따라하는 대로만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신약을 1년이면 다 볼 수 있고요, 어른분들, 대학생들은 신구약을 1년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성경 결연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보냅니다. 어디 어디 보내냐면 지금 북한, 쿠바, 중국,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멕시코, 필리핀 이래서 보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한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면 월 5천 원만 기부를 하시면 이 성경이 그 아이들에게 갑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겠다고 결연을 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디오파에 가서, 북한에 가서 이 성경책 못 나눠줍니다.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이 허락하신다면 한 명에 5천 원, 두 명이면 만 원입니다. 결연해 주셔서 여러분이 직접 보내지 못하지만 나는 가정에서 읽고 아이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그곳에선 내가 보내준 그 성경으로 평생 주님을 몰랐던 자에게 성경을 전해 주십시오. 지금의 방법은 이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결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택배로 받아서 읽으시고 그럴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십시오. 엄청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하시겠어요. 저것이 책 팔러 왔나? 나보고 책 사라 그러나? 아닙니다. 저 돈 많아요. 얼마나 부잔데요. 이거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결연카드 꼭 말씀드렸어요. 오늘 안 됐고 못 모시고 온 분들 한 장 꼭 기록하셔서 성경책 사이에 탁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나와서 손 얹고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혼들을 넣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송채한 집사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 나누며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든 모인 자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갈 때 주님 가슴에 품고 흐르는 주님의 그
피를 느끼며 그 예수를 느끼며 내일 거룩한 주일 큰 은혜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발길한 그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육으로도 건강케 하시며 영으로도 살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아버지 죽는 날까지 오늘 받은 이 믿음 놓지 않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꼭 전도하리라 마음먹은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불러주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